고양시가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구의 본격 시작을 앞두고 오는 5월 31일까지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규모 수준인 4,100여 개의 가맹점을 5월 말까지 모집한 후 오는 7월에 배달특급을 정식 런칭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은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메뉴판, 대표 메뉴 이미지 파일 등 배달특급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배달특급을 이용하면 연매출 1,000만 원에 가맹점은 시중 배달앱 대비 최대 129만 원에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간 과다 경쟁 및 수수료의 인상 문제로 지목되던 앱 내 노출 빈도에 주문자의 가까운 거리 순으로 설정해 과도한 경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중 배달앱은 지역 화폐로 결제하려면 대면 결제가 필수적이었으나 배달특급은 앱에서 고양페이로 바로 결제가 가능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